뒤끝은 없잖아요. 이런 애들이 뒤끝은 없어요. 네. 이번에는 2021년도 담띠분들 운세를 한번 볼까 합니다. 28살부터 한번 네. 가볼게요. 내년에 이제 29살 되시는들 네. 개유생의 닭띠분들입니다. 사람들이 아홉수라 그러면 다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아홉수에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앞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다 그러시네요. 아홉수인데도 네. 닭띠분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인연과 문서 잡을 일이 있다 그러세요. 인연도 잡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한 개나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좋은 쪽으로도 또 이동도 있다 그러세요 지금. 연애운도 조금 열려 있는데 그동안에는 연애운을 봐도 본인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는 좀 나가는 삼재에 아홉수지만 그래도 좋은 인연이 좀 들어와서 마지막에 20대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그러세요 지금. 그러면 좋은 인연이 들어오면은 이분과 결혼을 생각해봐도 조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좀 성격이 조금 뭐랄까 직선적인 성격이에요 이분들이. 매우 솔직하세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내숭 떠는 것보다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좋으면 좋다라고 표현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또 젊은 애들 시대에선 더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이 제일 좋은 거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20대를 본다면. 20대들은 무조건 표현해야 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나 너 좋아 라고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자들도 대시해줘야 돼요. 남자가 옛날처럼 공들이는 세상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트렌드 앞서가시네요, 선생님. 요즘 트렌드에 맞춰야 되고 또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워낙 우리 때랑 또 틀리게 그냥 표현력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직선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뒤끝은 없잖아요. 이런 애들이 뒤끝은 없어요. 할 말은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 닭띠분들. 네. 그다음에 마흔. 41 되시는 네. 분들이죠. 신유생의 닭띠분들이 의외로 까탈스럽다 보니까 노처녀 노총각이 많다 그러세요. 의외로. 아, 까탈스러워서? 네. 눈이 높아서? 눈도 높고 네. 뭐랄까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났다면 네. 이제는 조금 나하고 어느 정도 왜 이제 한꺼풀 꺾였잖아요. 30대 닭띠랑 이제 40대 닭띠로 다 들어왔을 때 자기의 이제 아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되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대로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여지껏 혼자였다 그러면 결혼문도 좀 열릴 수 있는 운이에요. 그 다음에 52. 53살 되는 기유생이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확장을 많이 하신다 그러세요. 네, 성공적인 확장이에요. 자신감 있게 크게 넓혀도 돼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올해는 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닭띠분들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장사를 하려고 해도 주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서는 우리 닭띠분들 해도 돼요. 지금보단 더 넓혀도 되고. 그러면 더 승수장구 돼요. 그 자신감 있게 올해는 움츠렸던 거 이제는 젖은 닭도 이제는 다 마르는 시기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다 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사 확장 승진 그런 게 지금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순대 65살 정유생의 닭띠분들은 작년에 몸이 많이 다치거나 몸에 칼을 대었거나 많이 이렇게 몸수로 많이 쳤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아픈 거보다는 가족들로 인해서 조금 끓을 수가 있대요. 나가는 삼재 때 내 가정을 보면 자랑할 게 없어. 뭐 퇴직을 한다든지 남편이 직장을 잃는다든지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든지 사업에 망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때문에 좀 주춤하다 보니까 모임 자리를 좀 덜 나가게 돼요. 내 자신한테. 몸은 많이 좋아진 게 작년 수에 다쳤던 거, 뭐 아팠던 거는 약으로라든지 수술로 인해서 떼었다지만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인간들로 인해서 나한테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대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